안녕하세요. 오에이존입니다. 강변 테크노마트 8층 덱스전자에서 레노버 V15 G2iJL 프리도스 제품을 구매했어요. 오늘은 프리도스에 대해 설명드리고 설치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프리도스는 운영체제 OS가 설치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본인이 원하는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는 게 프리도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OS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OS가 설치된 제품 대비 약 10에서 20만원가량 저렴합니다. 또 윈도우나 리눅스 등 본인이 원하는 운영체제를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프리도스의 단점으로는 OS 설치 등의 번거로움과 정품 인증 키 가격 등이 있습니다. PC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설치 USB 준비부터 드라이버 설치까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윈도우즈를 원활히 이용하려면 정품 인증을 해야 하는데 MS사 정식 정품 키 가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품 키 가격을 고려한 후 OS가 설치된 제품과 프리도스 제품의 가격 비교 먼저 하신 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윈도우 FPP 제품을 구매하시면 다른 노트북으로 변경해도 무제한 연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주기적으로 바꾸시는 분들은 FPP 프리도스 구성이 더 경제적입니다. 또 오픈마켓에서 만원도 안 되는 가격의 정품 인증키를 판매하는 데가 많은데 간단히 얘기해서 정품은 맞으나 합법적인 루트로 유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 중 갑자기 만료가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프리도스 진행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FPP USB를 구매한 분들은 노트북에 바로 연결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따로 USB를 마련해서 그 안에 윈도우 설치 파일을 넣어놔야 해요. 설치 파일 크기가 있기 때문에 USB는 8GB 이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 파일 외 다른 파일은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USB 포맷 후 설치 파일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포맷할 때는 파일 시스템을 NTFS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그럼 USB가 준비된 상태에서 레노버 프리도스 노트북에 윈도우 설치 설정부터 드라이버 설치까지 진행해 볼게요. 켜지는 거. 켜지면 이제 레노버 로고가 뜰 거예요. 원래 처음 키면은 한 5초, 10초 걸려요.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거죠? 네. 버튼. 네. 이렇게는. 아, 이렇게만 뜨는 거예요? 예, 왜냐면 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 예, 그냥 이제 셋업을 하라고. 네, 네. 이렇게 셋업을 하라고. 예. 그럴 때 이제 윈도우 미디어를 꼽아서 설치하면 되는 예, 거죠.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은 이제 얘가 자동으로 되질 않으면 이 컨트롤 알트 델키를 누르면은 재시작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F12번을 눌러요. 네. 레노버 F12번을 눌러야 부팅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 부팅 모드에서? 네, 그러면 여기 이제 USB 디바이스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트워크 연결 안 됐으니까 네. USB 꼽은 걸로 부팅을 하는 겁니다. 엔터를 누르면. 아, USB로 이제 부팅을 하겠다. 네, 그럼 얘가 이제 부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설치 이제 파일 열려서 설치를 한다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다음 거 하면 됩니다. 키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홈으로 설치를 하고요. 네, 동의함하고 키는 윈도우 다 설치한 다음에 예,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품 인증을 아, 아니면은 그 윈도우 구매 사이트 가가지고 정품을 예 원하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구매하고 나서 그 시리얼로 입력하면 예, 된다는 거죠. 키가 이렇게 오거든요. 이메일로도 네네네. 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네네. 그 택배로 뭐 살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키를 받으면은 여기다가 정품 인증 이렇게 그 검색해서 들어가서 키 넣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넣으면은 인증이 됩니다. 아, 윈도우 정품 키는 정품이요. 네, 정품.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메일로 받아서 키만 받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USB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CD로 받는 방식이 있는데 CD로 받으면 설치가 안 되니까 그렇죠. USB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윈도우 FPP라는 걸 사셔야 돼요. 윈도우 FPP를 사시면 USB로 와요. 아, 그 인터넷에서 사는 거죠, 그럼? 예, 예. 그게 윈도우 10이든 11이든 한 20만 원 좀 안 돼요. 컴퓨터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경우에는 USB로 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USB로 사서 이제 설치를 하면 좋은데 비싸니까 네. 제일 싸게 하는 방법은 이제 USB를 이런 거 한 만 원짜리 사서 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다른데 네. 거기에서 윈도우를 생성할 수 있어요. MS 사이트 가면은 그거 뭐 방법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USB를 만들어요. 이거 만드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네, 네. 되면은 이제 CD로 된 윈도우가 있어요. 파는 네, 게. 네. 그게 이제 USB보다 싸요. 그래서 CD로 돼 있는 걸 사든 USB를 사든 거기 둘 다 키가 똑같이 있거든요. CD로 되어 있는 윈도우를 사면은 가격이 한 4, 5만 원 더 싸요. 그 불법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게 정품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쿠팡이나 뭐 예. 티몬에서 파는 건 뭐 한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뭐 리테일인데, 네네. 그 윈도우 리테일이라고 해서 정품은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인증할 수 있는 키를 줘요. 근데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불법이죠. 아, 불법인데 쿠팡에서 팔아요? 그게 중국에서 네. 이게 얘네들이 그 키를 생성해요. 불법이죠. 네. 문제 없는 키를 생성을 해서 파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키를 15,000원, 2만 원 받을 거예요. 그거를 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키가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샀는데 안 먹으면 이제 또 이렇게 걔네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굉장히 아이, 복잡하네. 윈도우 설치하는 게 복잡하네. 제가 하면은 해야 되겠다. 제가 하면 간단하게 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은 네, 소비자가 좀 저희 같은 사람한테 도움 받는 게 그쵸, 제일 빨라요. 어렵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윈도우 설치는 금방 되거든요. 네네네. 이게 한 10분도 안 걸려요. 네네. 윈도우가 다 되면은. 그냥 그 인터넷 연결해가지고요. 네네. 드라이버 있잖아요. 네네. 이 드라이버 잡고 어떤 드라이버요? 이게 노트북에 관련된 부품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 부품 프로그램들을 네네. 다 설치한 다음 아 그걸 또 해줘야 돼요? 아 이게 도스로 처음에 나왔으니까 네. 그거는 어느 홈페이지가 얘네 홈페이지 사이트 가가지고 모델 쳐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아, 네. 네. 그 업데이트를 해주면 윈도우 설치는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추가로 뭐 아크로뱃이라든지 네. 엑셀이라든지 뭐 한글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뭐 구매해가지고 예, 구매해서 설치해도 되고 네네. 아니면 뭐 능력껏 그쵸. 그거는 이제 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 윈도우 포함된 제품을 사는 거고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어디죠? 이제 하이마트나 아니면 뭐 LG샵이나 뭐 삼성샵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그냥 정품 들어있는 거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리도스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한 20만 원 나요, 20만 원. 네. 윈도우는 빼고요. 이제 인터넷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은 요새는 여기 노트북에 이게 꼽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있나? 이거는 있더라고요. 어, 이건 있네. 아, 이 제품 있다. 없으면은 이제 이런 젠더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네, C타입 젠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저것 다 설치를 다 하면은 대략 한 대당 한 시간 걸려요. 그니까. 네. 일단은 윈도우 업데이트를 가장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확인을 하면은. 아, 윈도우를 먼저? 네. 업데이트.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못 잡는 거는 이제 사이트 가서 이제
이런 거 사이트에서 잡으면 되니까 일단 업데이트 먼저 해주면 돼요. 이게 업데이트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30분? 이게 30분 정도. 드라이버 설치는 일단 모델명을 알아야 되니까 네. 박스에 보면은 모델명이 나와 있거든요. 모델이 요거예요. 레노버 V15G2 IJL 요거거든요. 네. 예, 요거를 이제 인지하고 레노버 사이트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구글 들어가서 레노버 노트북 드라이버 치면은 항상 제일 위에 떠요. 제일 위에 있는 거 들어가면 가서 이게 그러니까 프리더스로 나온 제품인 거죠? 원래 레노버 자체에서? 네, 원래 네.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그 하드웨어만 딱 나온 거고 소프트웨어만 빠지고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꼭 이걸로 해줘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 감지가 있고 PC 서포트인데 제품 감지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PC 서포트 보기 해가지고 뭐 모델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V15가 지금 G2 IJL 이거 맨 위에 뜨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요 노트북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 돼요.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요거 뭐 초보자들은 자동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라이버를 직접 선택을 해버립니다. 하나하나씩 바이오스가 있고 뭐 이건 소프트웨어고 이거는 무선 랜 드라이버고 유선 랜 드라이버고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 드라이버를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11버전이고 여기 이제 10버전이니까 이걸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이제 다운로드가 되겠죠. 설치할 때는 항상 충전기 어댑터를 연결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연결을 하면 속도도 1.5배 빨라지고요. 중요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댑터 없이 배터리로만 설치하다가 이게 갑자기 꺼져버리면은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있어요. 네. 갑자기 꺼지면 안 되지. 파일 열기 하면은 이제 이렇게 뜰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뭐, 동의하고, 다음, 인스톨. 뭐, 다음 하면 됩니다, 그냥. 요, 관련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인 요,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를 얘가 설치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다 완료가 되면은, 여기 인텔 뭐로 이렇게 딱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기능을 이제 원활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치면 그거 다 하면은 이제 여기 다 이제 알아서 잡히는 거죠. 장치 관리자에 일단 이렇게 느낌표, 내지는 물음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텔. 화면 체크하고 있는. 예, 장치 관리자에 인텔 네. UHD 그래픽이라고. 네, 예, 이게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네. 이게 다 되면은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제 필요한 거 다 설치하고 하면은 이 드라이버는 끝나는 거죠.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 검색해서 업데이트 치면은 업데이트 확인이 있거든요. 업데이트 확인 누르면은 이제 윈도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내가 설치를 다 합니다. 요 지금 설치 중인데 예. 아, 이렇게 프로테지가 나오네, 업데이트를. 예, 예. 이게 이제 드라이브 한 다음에. 그게 시간이 걸리네. 예, 윈도우 업데이트를, 예,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끝나요. 네. 끝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한 30, 40분 걸려요. 네.